참 그랬어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아, 오늘 읽을 스토리 제목은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에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왕께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스라엘이 내리지 않게 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합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을 피해 숨어라. 어디로 갈까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조그만 그리스가에 숨고 그곳을 신입 물을 마시고 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무엇 먹고 살까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그 시냇가에는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까메기들을 시켜 너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하나님은 매일 엘리야에게 음식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엘리야를 음식을 보내셨어요. 까마귀들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엘리야는 그곳에 쉬는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감사드렸어요. 네, 오늘은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재밌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